무량한 방조제와 호수는 우리가 지난 2년 10개월 동안 불철주야 산을 깎고 바다를 막아 쌓아올린 땀의 결정이며 바닷물의 역류를 막고 강물을 담게 될 이 다목적 방조제는 당진, 아산, 예산, 홍성 등 이고장의 광활한 평야는 이제부터 한수해나 염해를 모르는 이상적인 전천후 농토가 되었습니다. 상습적이던 한수해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한해와 수해를 모르는 근대적인 과학 영농을 하게 되고 토지 이용률의 확대로 식량 증산은 물론 농가 소득도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41주기를 맞아 박정희 대통령의 치산치수의 대표적 사례인 삽교천 방조제 제막식을 한 물개탑 앞입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흰천을 당기시던 그 모습과 또 그분이 서거 당일 발자취가 바로 이곳이었다고 하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물개 세 마리를 탑으로 영상화했는데 가족인가 봐요? 친구가 아닐까요? 가족 같기도 하고. 왜 물개를 했을까? 세 개의 물줄기가 이곳에 만나는 것을 형상한 거 아닐까요? 혹시 그 물개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혹시 여기 물개가 옛날에 살진 않았나? 그건 아닌가? 여기 너무 좋다, 그쵸? 네, 날씨도 너무 좋고 저기 억새풀도 되게 햇빛에 비춰서 예쁘네요. 물도 보이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너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우측에 네. 한 3만 평 되는 호수 공원이에요. 근데 이 땅이 삽교호를 막기 전에는 바다였었어요. 근데 삽교호 제방을 막음으로 인해서 생긴 국유지인데 여기에다 당진시에서 호수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또 호수변에다 공원을 만드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회장님, 그럼 바다가 어디고 호수가 어딘가요? 우리가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이제 호수 공원이라고 해서 이 전 삽교호 전망이 제일 좋은 데다가 이렇게 지금 호수를 좀 호수 공원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삽교 제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좌측에 바다가 되고 우측 이 서편이 말하자면 삽교호가 되겠습니다. 그 방조제 위에 도로가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도로가 이제 생기면서 수도권과의 거리도 되게 가까워졌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 서울 경기 지역과 내방을 하려면은 예산 신려원이라는 데를 돌아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삽교호가 생기면서 그 제방으로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지역과의 그 거리가 단축되는 바람에 이 수도권과의 우리 그 모든 그 문화 교류 또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박정희 대통령 추모 사업회는 어떤 분들로 결성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94년도에 우리 심평면 농촌 지도자 회원들이 버스로 그 7월 달에 충북 지역에 한번 그 관광을 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7월 달이니까 여기는 이제 그 당시 모를 다 심고 이제 거기를 갔는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가물어가지고 모를 못 심고 이제 그때만 벌써 목을 다 심었어야 될 시기인데 거기 이제 모를 못 심고 못 심은 것도 다 말라 죽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깝죠. 같이 이제 농사 짓는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우리는 그래도 삽교 덕으로. 네. 과거에는 우리도 물이 없어서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가 이 삽교호 때문에 우리는 일찍 모를 심고 좀 여유 있게 우리가 이렇게 놀러 나왔는데, 여기 사람들 저 얼마나 저게 애타게 예, 저렇게 될까.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다 오다가, 야, 우리가 이 박정희 대통령이 덕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농사를 잘 짓고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 그분은 이제 그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날 잔이라도 한번 올리자. 아마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 해부터 우리 신평멜레 이제 5개 단체가 이제 농촌 지도자회, 또 새마을 지도자, 또 개발위원회, 또 농어민 후계자, 또 생활개선회, 이 5개 단체 이제 장들이 모여서 5개 단체에서 일단은 한번 이 일을 추진을 하자. 그렇게 결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해 이제 이걸 추진을 했는데, 추진할 때는 이 지역 사람들이 무지하게 열의가 있어 잘 이렇게 협력이 돼서 잘 했어요. 했는데 막상 이제 10월 26일 날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단체, 저 단체, 그때나 이제 그 김대중, 또 김영삼 이런 분들이 이제 야당 생활 하실 때니까, 이제 79년도 그분들이 할 때지요. 그러니까 그분 그 당에서 무적의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당뿐이 아니라 몇 개의 그 재야 단체들이 어울러져 가지고 이 행사는 절대 못 한다.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실가리를 많이 했어요. 실가리를. 근데 이 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무슨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네, 정치 단체도 아니고, 농민들이 물 걱정 없이 농사 잘 지켜야 돼서 고마워서 잔 한 잔 올리려고 하는데 왜 반대냐. 이제 이런 이제 갈등이 나온 거예요. 한쪽에서는 반대한다 그러고, 한쪽에서 한다 그러고. 그래도 이제 우리 추진 측에서는 일단은 한번 추진을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94년도부터 시작하는데, 그에 하여튼 이제 반대가 심해서 좀 축소했어요. 조그맣게 여기 이제 사진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축소해서 그해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혜택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다들 어떠세요? 지금도 이 저 석교호가 우리 당진뿐이 아니라 이게 아산이나 예산이나 서산까지도 물이 나갑니다만, 우리 당진 주민들, 농사 짓는 분들은 그 이 석교호의 그 큰 그 덕을 다들 공감하는데, 네, 이 농사 짓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게 자꾸 좀 마음들이 어떻게 변해가지고 그런 것을 느끼면서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게 그 뭐 이 사업을 하신 거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좀 그 좀 성향을 달리하는 층들도 있죠. 회장님께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뵈신 적이 있나요? 79년 10월 26일 날 이 석교호 이 준공식을 우리 운정리에서 할 때, 그때 그 식전에 제가 그 참석하게 돼서 그때 멀리에서나마 이렇게 한번 뵌 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방조제가 건설되기 전에 기억이 어떠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때 당시 저희 세대는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당진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인데, 네, 농업지역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 큰 강도 없고 냇갈도 없고 큰 저소지가 없다 보니까 이 물이 귀해서 이 농사 짓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컸어요. 그런데 이 석교호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당지는 아주 이제 그 물 걱정 않고 아주 전천후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옥토로 변했다고 봐야죠. 네. 박정희 대통령 추모 사업회에서, 네, 박정희 대통령 그 동상 건립도 추진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그 경과가 궁금해서, 네, 네, 여쭤보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추모제도 진행하는 건 좋지만 뭔가 이렇게 그 영구에 갈 수 있는 표석을 하나 세우자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할 때, 구미 생가에 동상이 건립됐다는 제가 그런 소식을 받고, 저희가 거기를 한번 갔다 왔어요. 2014년도에 구미에 가니까 거기에 12년도에 동상이 건립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지역에다가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좀 세워보자
막 이렇게 이제 추진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그 성금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는데, 구미 박정희 대통령 동상의 규모가 높이가 5m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적어도 그 정도는 좀 세워보자 이러다 보니까 적어도 한 1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어떻게 했든 성금을 모아서 한번 추진하자고 해서 94년 이제 10월 전부터 이제 추진을 해서 저희들 지금 이제 성금은 많이 못 걷었어요. 그래도 동상은 그래도 권리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동상은 저희들이 100%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그 당시 이걸 세울 때는 이제 당진 시장이 장소 제공 뭐 이런 걸 다 약속을 받고 시작은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그 뒤로 또 이제 시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이 장소 제공도 안 되고 이 성금도 좀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아직 지금 이걸 완성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성금을 내셨고 또 거기에 뜨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빨리 하자고 좀 얘기는 하시는데 저희도 조금 좀 시기적으로 안타깝게 지금 느끼고 있죠. 매년 추모제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올해는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예, 금년에도 이제 10월 26일 날 11시에 이제 추모제를 지내죠. 지내는데 이제 금년에는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축소해서 축소해서 지내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추모제가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졌으면 하시는 마음이 있으실 텐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젊었지만 지금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네. 저희도 앞으로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당진시 새마을 지혜 새마을 지혜나 또는 당진시 농어민 단체나 또는 당진시 노인회 막 이런 단체에서 좀 이 행사를 좀 갔다가 해 주셨으면 하고 많은 접촉을 했었어요. 또한 근데 아직 이제 어디에서 이제 이걸 이어가겠다는 약속은 없지만은 또 그 단체에서도 일부는 자기들이 해보자 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좀 부정적인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런 단체에서도 결정은 아직 못했어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그런 상계 단체 중에서 어딘가 좀 맡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죠. 삽교천 방조제가 완공된 10월 26일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신 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추모제를 지내게 된 것도 그분이 여기 탄약하시고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더 아마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했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 당일에 직접 뵈셨다고 했는데 예. 서거 소식을 들으시고 참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참 상당히 뭐 놀라기도 놀랐지만 뭐 저희뿐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참 그 참 뭐 비참한 뭐 이런 심정이었을까 사실 그런 게 있었죠. 사실. 어쩌면 그 회장님과 이런 추모사업회 분들의 활동이 아니면 이곳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이 조금 희미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 오면서 그 물개탑에 들렸었습니다. 네. 혹시 그 물개탑, 물개로 한 이유가 있나요? 옛날에 야산만 이 지역에 그 수자원이 상당히 좋았어요. 우리가 듣기로는 옛날에 여기에도 물개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사실 옛날에 그 당시 구상하신 분들이 그런 걸 생각해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있었다고 그런 얘기는 저희도 전에 들었어요. 예.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왜 이 지역에 방조제를 건설하게 되셨는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시고 통치를 하면서 가장 그
국가적으로 어렵게 생각한 것이 국민들 식량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식량이 아주 부족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쌀을 생산하자면은 물이 풍부해야만이 되는데 뭐 이 지역에는 들판은 넓지만 물이 없어서 이제 제대로 쌀 농사를 못 짓는 이 지역인데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들한테 특별히 뭐 한 가지씩을 뭐 건의하라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충청남도 지사는 그 당시에 이 석회호를 만들면은 이 당진이나 아산이나 예산이나 서산 이 일대에 그 농업용소 확보하는데 아주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그로 인해서 쌀 증산하는데 큰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이 지역에다가 아마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들어요. 듣기를 저희가 대략 이제 듣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대일 청구권 자금 그거를 갖다가 이 공사를 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1976년도 합덕읍사무소 청사 준공시하는 자리에 그 당시 당진의 국회의원들은 유재현 씨 그 읍사무소 저기 준공식할 때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하면서 이 당진 지역이 한해 여름이 5월달 6월달 비가 오면 아주 한발로 인해서 어려운 지경을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아주 국회에 오는 동안에 이 석유전 방주제를 분명히 이루고 만다는 시기로 하고서 그 당시 저 전라남도 도지사 하다가 그 당시 농림부 장관은 김보성 씨라는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이 오케이 하고서 박정희 대통령을 10번 만나가지고서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석유촌 현장을 헬리콥터 타고 4번 탑사해서 결국은 3년 6개월 동안에 이 방주제 공사를 마무리하게 됐어요. 이 사진은 뭔가요? 예, 이 사진이 94년도에 처음 추모제를 이제 추진해가지고 밖에 야외에서 하려고 했는데 반대하는 단체들이 반대를 극렬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모제를 제대로 못 지내게 됐다고 하는 그 안내문을 현장에 그 오는 분들을 위해서 걸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기 첫째 사진이 바로 지금 저 기념타 그 밑에서 저희 임원들끼리 처음 했던 사진이에요. 와, 웅장하다. 저쪽에 한번 서보세요. 사진 찍어드릴게. 좋아요. 좋아요. 석유촌 유역 농업 종합 개발 사업은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77년 4월 13일 착공돼서 1979년 10월 26일 준공되어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를 삽교호로 이름 짓고 준공식에도 다녀가셨으나 불행하게도 이날 저녁 서거하셔서 그 뒤 최규하 대통령이 이 업적을 기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추념하는 희호를 하사하고 여기에 이 기념탑을 세웠다고 1980년 5월 1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걷다 보니까 참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맞아요. 이곳은 후손들에게 여가활동도 즐길 수 있고 또 여유도 줄 수 있고 또 힐링도 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가 염해피해도 막아줘가지고 만성적인 자연재해로부터 막아주는 곳이에요. 네, 그런 훌륭한 생각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곳이 참 사람을 철들게 하는 장소인 것 같아요. 성우 씨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 물론 그런 생각 하죠. 이곳은 또 이 방조제를 만들어주신 박정희 대통령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행은 언제나 뭔가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 삽교 방조제를 보고 방조제 사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이 담겼는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우리 농민들을, 국민들을 사랑했는가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줄인 배고픔부터 해결해야 했던 그 시절의 절박함과 우리도 어떡하든지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 열변을 토하시던 그분의 모습이 선합니다. 지금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이지만 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한 그분이 대접받지 못하는 이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